또 자급률을 고려해 쌀은 전량 친환경 공급을 의무화하며 지리적, 계절적, 미생산품 목은 사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전국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여름철 다음 달부터 유성구 반평동 지역에 악취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남유식이었습니다. 주중에 함께하지 못할 시간만큼 주말에는 아이와 알차게 보내고 싶... 특별한 일상이 아닌 일상의 유지라고 합니다. 길에서 만난 개미떼를 보면서 한 시간을 놀기도 하는 아이들에게는 멀리 있는 놀이공원보다 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보다는 손... 유지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갈 겁니다. 대전 MBC 바른교육 캠페인은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 우송대학교, 한국 대표 명장을 키우는 명품대학 우송정보대학, 세계 3위 5% 경영대학 인증,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과 함께합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6월 5일